오늘 엄마 출근해서 뭐 할게? 엄마 밥 먹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먹었다? 다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 엄마도 빨리 일하는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예빈아 친구 신자? 응. 걔네 탈 거야. 걔네 탈 거야? 응. 알았어. 여기 간지 않아. 예빈이가 리액션이 너무 좋아. 해줄 맛이 나, 진짜. 이렇게 노는 게 기운이 없지. 근데 애들 몸으로 놀아주면 절대 진짜 힘들다. 친구 왔다. 친구 왔다. 누구지? 누구지? 사교성이 좋은가 보다. 안녕. 나도 친구 누구? 지금 41개월이요. 진짜 완전 누나다. 동생이네, 동생.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오면 엄마가 좀 편해져. 그거 우리 거 아니야, 일로 와. 이거 누구 거야? 누나 거래. 아니. 누나 타줘도 돼? 동생이 이거 킥보드 타고 싶은가 봐. 빌려줄까? 빌려줄까? 응, 동생 빌려줄까? 너의 띄워줘. 어, 빌려준대. 하트 해주고 안아준다. 어, 타도 돼, 이렇게. 타도 돼. 누나 고마워. 나는 지금 굉장히 빠르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야? 응? 이름이 뭐야? 이민이. 이민이. 예빈이요. 예빈이. 아니 저 당황해. 예빈이 너무 예뻐. 우와. 누나 고마워 해줘야지. 고마워. 고마워. 누나 고마워. 따라하네. 말해. 너가 고맙다고 하는 거야? 줄 때 먹어 하고 줘야지. 자꾸 말을 따라하네. 엄마 말 따라하네. 누가? 지금 몇 개월인 거예요? 얘는 지금 26개월 됐어요. 어, 네. 말귀를 되게 잘 알아듣네요. 또래들보다 좀 눈치가 빠른 편에 속하기도 하고 좀 예민해가지고. 저희는 조금 느려가지고 언어가 좀 느렸거든요. 그런 거 고민돼요. 아, 동생 빌려줄까? 너의 띄워줘. 이름이 뭐야? 이민이. 예빈이요. 예빈이가 언어가 많이 느린가 봐, 조금. 또래보다 조금 느린 편인가요? 조금 많이. 아, 조금 많이 느리고. 아유, 걱정되죠. 몇 달 안 됐어요. 말 지금 트인지도. 아. 세 돌 때까지 진짜 한 마리도 안 할 정도? 엄마 빼고. 아. 그 저도 엄마 아빠는 좀 늦게 한 편이긴 해가지고. 저도 언어 검사 이런 거 엄청 많이 알아봤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영유아 검사를 하면 네. 언어 인지 이런 거 발달이 조금 느린 네. 편이다. 이래가지고 전화를 받아봐라. 막 이랬는데 말이 좀 트이니까 네. 예. 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잘 하는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엄마가 공감을 해주고 걱정을 좀 덜어주네요. 이유를 모르니까 정확히. 그래 네 살이면 어느 정도 말을 하고 엄마랑 뭐 주고받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예빈이는 언어가 많이 느려서 그런 게 없으니까 또래 친구들이랑 조금 다르게 성장이 느린 걸 보면 우리 예빈이는 왜 못하지? 그거는 조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나와갖고 동네 엄마들한테 자꾸 물어봐요. 진짜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 저 하하 씨도 4살 때까지 말을 말 지금 말 너무 많잖아 지금. 어디 가는 걸까? 좋아? 어린이집 가는 거 좋아? 엄마 어린이집 가나 보다.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어디 가는 거예요? 오늘이 인생 첫 출근인데. 오, 일자리 알아봤구나. 잘했다. 자활 근로사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수급자나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 나의 첫 사회생활 예쁘다. 이제 앞으로 일을 해서 돈도 더 많이 벌고 예빈이 예쁜 옷도 사입히고 다 해주고 싶어요. 예빈이를 위해서 엄마가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큰 결심을 했어요. 네. 오늘 엄마 첫 출근했어, 첫 출근. 그래서 기념으로 엄마 케이크 사왔어. 엄마 축하해! 엄마 축하해! 축하해! 고마워. 아, 첫 출근 파티! 첫 출근 기념 파티 축하해야지. 축하합니다. 잠시만, 이거 호흡 불어볼까, 우리? 너무 어? 잘해. 잘하네. 잘 분다. 같이 하자. 하나, 둘, 셋. 우와! 오늘 엄마 출근해서 뭐 할게? 엄마 밥 먹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먹었다? 다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 엄마도 빨리 일하는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애기한테 물어봤어. 네. 육? 어. 이렇게 주래.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친해질 수 있어? 사람들이랑? 이렇게 해줘. 어머, 아이고, 애기가 진짜. 딸이 엄마를 알려주네. 선생님이네. 일빈아. 가족이 우리 둘밖에 없어서 조금 외롭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럼. 당연하지. 엄마는 항상 너만 생각하고 너가 1순위니까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야. 빨리 커서 엄마의 친구가 돼줘. 아니, 됐어요. 예. 네, 가연 씨가 인생 첫 출근을 했어요. 축하합니다. 홀로 서기로 해서 한 걸음 다가간 건데 그때 기분이 좀 어땠어요? 일단은 오랫동안 집에만 있다가 나간 거여서 되게 좋았고 일을 하면서 예빈이가 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예빈이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에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세상에 나만 있고 나만 외톨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잖아. 근데 내가 나를 챙기면 그래도 한 명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아. 좀 그런 면에서 좀 내가 나를 좀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 가연 씨가 좀 이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가연 씨 상태가 현재로서는 공황장애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경증 만성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게 좋아지려면 사실 환경적인 도움이나 조정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변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고 앞으로 치료 꾸준히 받아서 예빈이도 저도 좋아졌으면 좋겠어요.